자, 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민입니다. 2023년 한해 동안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큰 사랑 주셔가지고 2023년 엠스톤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리고 저희 엠스톤하고 함께해 주십시오. 2024년 전부 다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넘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본인 소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엠스톤 일본부 소속 이동훈 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엠스톤 합류하신 지 언제? 엠스톤에 지금 들어온 지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 됐죠. 지금 이동훈 사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실. 왜냐면, 경기남부 지사에서 한 6개월 정도 현장에 있었고, 작년 우리 좀, 발표가 좀 많았을 때 생산본부에 또, 생산도 하고. 3개월 정도 됐죠. 네. 그리고 이제 2월 1일부터, 영업 1본부에 지금 합류하셨죠.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뭐, 회사나, 가족이나 동료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일단 뭐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명절이니까 편안하게 보내시고 즐거운 명절 되셨으면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엠스톤 영업 1본부 임동환 대리입니다. 아, 임동환 대리님. 임동환 대리님 지금 엠스톤 합류하신 지 어느 정도 됐죠?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8개월. 네. 2023년 기억에 남는 힘든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힘든 일. 없죠? 없습니다. 네. 그럼 좋은 일을? 23년 5월에 엠스톤 입사했던 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아, 그렇지. 엠스톤 입사했던 거. 오케이. 회사나 뭐 가족이나 동료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누구한테 하고 싶어요? 24년? 아, 모든 분들에게. 모든 분들한테? 24년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여자친구한테 특별히?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올 수도 있는데? 안 보게 하겠습니다. 구독되어 있는 거 아니었어? 구독자료가 되어 있는데. 아, 알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예. 네. 자, 고맙습니다. 왜? 자, 옆자리 앉는 겁니다. 저로 가지 마요. 아, 옆자리. 자, 우리 현준 사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외영업부 김형준 사원입니다. 해외영업부. 2본부죠? 확실히 해외영업부로. 아, 확실하게 해외영업부로. 네. 지금 우리 형준 사원이 엠스톤 입사한 지 얼만큼 됐죠? 작년 7월에 입사해서 지금 8개월 차입니다. 8개월 차? 네. 좀 꽤 됐네. 네. 23년도에 기억에 남는 힘든 일 한 가지 꼽으라는 거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들어와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아, 처음에는 어려웠지. 네. 네. 아무래도 전문위원이다 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배워가는 과정에 이제 DTA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아, 맞아. 그때는 조금 잘 모르는데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때 DTA 뭐, 말도 안 되죠, 작년에. 네. 거의 뭐 7월 달부터 8월, 9월, 뭐 네, 9월, 10월, 11월 지금도 다시 또 특히 지금 조금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은 확실히 많이 줄긴 했습니다. 거의 많이 본인의 실력이 좀 늘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은 뭐예요? 작년에 좀 기억이 남는 거 아무거나 작년에 좋았던 거 작년에 뭔가 현장을
나가면서 조금씩 배운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 교도소 이제 지원도 가고 하면서 맞아 청소 교도소 그때 고생했죠. 네. 또 사무실에서 보는 거랑 실제로 나가서 보는 거랑 좀 많이 다른 그렇죠? 느낌이 많이 나서 아무래도 우리가 안에서 보는 거하고 네.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는 또 현장에 여러 이제 막 이런 것들이 막 합쳐지고 막 이러니까 네. 네. 좀 시야를 좀 넓게 가지 현장에서는 네. 그게 좋은 일이야. 저도 좀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너무 어문적인데? 뭐 회사는 뭐 저기 1본부장님 아니 2본부장님께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뭐 2본부장님께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필리핀 업체부터 시작해서 많은 해외영업 엠테크 네, 이 올해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죠 방글라데시도 지금 네. 지금 활발하게 매일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네. 그 많은 제가 지원을 뒤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해외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새해 인사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뭐 올해도 건강하고 활기찬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또 그리고 그리고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이 옆자리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자, 본인 소개 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엠스톤 영업이 팀 네, 김지한들이라고 합니다. 영업 이 팀 갑자기 팀으로 영업 이본부 김지한들. 네. 아, 네. 우리 김지한 대리님 주로 하시는 일이 그럼 영업 이본부에서는 기술 지원 쪽 기술 지원 현장 기술 지원이랑 네. AS 쪽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좀 힘든 일 한 가지 뽑으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교도소 건도 있고 교도소 쪽에 이제 세팅 지원 잘 안 됐을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에 안양 교도소 쪽 할 때 그때 안양, 좀 약간 안양 좀 그때는 우리가 처음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2023년 초반이었던 거잖아요. 네. 제가 거기랑 이제 또 포항 교도소도 뜻대로 잘 안 되는 좀 상황이 많아서 그래도 막 많이 좀 그럼 주말에도 막 움직이고 막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능력이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좋은 일 한 가지 뽑으라니까. 좋은 일은 뭐 엠스톤 자체가 제가 이제 같이 직원분들하고 하는 것 자체가 좀 항상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뭐. 서로 짜신 건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지금 애들이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애들이? 네. 우리 뭐 다 뭐 애들이군요. 네, 그렇죠. 회사나 뭐 가족이나 동료 중에 뭐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저기, 네, 2024년 설 명절 모두 잘 보내시고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던 일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죠. 저도 작년에 네. 8월달에 한 달 정도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았죠. 네. 지금은 괜찮으시지 않아요? 아, 지금 이빨 빼고는 다. 네. 뭐 열심히 치료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내년에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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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손 땀이 많아서. 자, 네. 자, 어서 오세요. 네. 옆자리 앉아. 자꾸 맞은편에 앉아요. 여기서. 자, 우리 김대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엠스톤 영업 2본부 김진규 팀장입니다. 영업 2본부에서 주로 맡고 계신 영역이 부분이? 네. 저는 2본부에서 조달 관련된 사업들을 맡고 있고요. 조달 설계나 조달 뭐 마취 관련된 등록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관급 업체들, 네. 조달 업체들, 조달 운수 업체들, 뭐 마스 업체들. 네. 관리를 해주시고요. 23년도에 힘든 일 하나 골라고 뭐가 있을까요?
일적으로는 뭐 그렇게 힘든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워낙 뭐 잘 되다 보니까 힘든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힘들게 진행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관제센터 통합을 하면서 이제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제센터 네. 아 맞아요. 우리가 작년에 강서구청 그때 4천 채널도 했고 하여튼 여러분들 몇 군데 했죠. 인천 강원도 쪽도 했고 네, 그 제일 어려웠던 뭐 정보사 같은 경우는 맞아. 아. 워낙 오래된 구형 시스템과 통신도 뭐 비디오 컨버터를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거의 한 1000대 정도의 수량이었는데 뭐 네트워크 부분에 문제만 없어서 잘 됐고요. 실제 구축된 지 한 15년 이상 된 비디오 컨버터를 쓴 것도 전체 통합을 그렇죠. 그 예전에 이제 VCA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UDP 시절에 이제 초창기에 나왔던 그 비디오 서버가 네. 있었죠. 예, 아날로그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거기 관리하는 분들도 잘 모르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결국엔 저희가 뭐 전체들이 직원들이 잘 가서 전체 시스템 파악하고 연동하고 뭐 그때 뭐 한 커넥션밖에 안 돼가지고 그게 좀 어려웠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커넥션밖에 안 돼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커넥션을 끊고 접속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도 몰랐기 때문에 한 커넥션밖에 안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존에 인어대 서버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쪽이 네. 등록되어 있으면 저희 쪽에 등록이 안 되는 네. 그런 상황. 약간 신기하기도 했지만 약간 그런 인상도 있었다. 그러네. 가장 좀 좋았던 건 단연 뽑았습니다. 그만하면 잘 모르겠는데 한 만큼 이제 돌려받는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고 동기부여도 되고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일, 제일 좋은 일. 뭐 회사나 가족, 동료에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올해 뭐 작년에도 그랬고 해외 쪽에 좀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돼서 다양한 고객들이 뭐 다양하게 설치해드리고 좀 해외로 나가는 부분이 잘 됐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고요. 맞아요. 올해 그래도 해외 이제 미국까지 이제 ISC 웨스트까지 이제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해외 이제 시작한 게 이제 2년 차잖아요.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전시에 이제 나가기 시작했고 올해 이제 한 군데를 더 늘렸으니까 뭐 두바이도 우리가 이제 참관해서 이제 좀 보고 뭐 베트남 쪽도 이제 전시에 이제 참관해서 좀 보고 분위기 좀 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약간 그 CCTV 업체, 그러니까 예전에 2000년도 초반, 뭐, 이때는만 해도 사실은 DBR 중국이라든가, 뭐, 그때도 우리 김진규 팀장님은 그 주인공이긴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MVR 때부터 뭐 해외 전시회도 많이 나가고. DBR 때부터. 네, 아, 네. DBR 때부터 했었는데, 요즘 나가보면 좀 많이 국내 제품이 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스탠드론도 아니고 VMS도 아니고 그 중간단을 다 처리하면서 아래 위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형태의 제품으로 굉장히 반응들이 좋은 걸 보고 올해 내년에는 좀 확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뭐 그 얘기는 동의합니다. 하여튼 올해도 우리 팀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부 전병호 팀장입니다. 우리 일본부에서 주로 어떤 일을 맡고 계시나요? 뭐 포항지사, 뭐 대전, 충청지사, 그리고 시사랑 뭐 관급업체, 네, 업체 여러 개 하고 있어요. 일반 뭐 민소업체도 좀 하고 이제 지사 뒤에 이제 업체를 이제 서포트하고 현장 지원 하시고 설계 지원 하시고. 잡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봤냐? 자, 2023년 뭐 좀 힘든 일 좀 이렇게 뽑으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뭐 하드포천? 아니면 뭐 포스코? 열심히 설계했는데 안 됐던 것들이 힘들었죠? 네, 오히려 뭐
진행이 됐던 현장들은 다 좋았죠. 어쨌든. 근데 세팅할 때 힘들지 않았어요? 아, 뭐 어려움은 없었나? 열심히 설계하고 물건 나가서 힘든 거는 좋은 거죠. 네. 그러면 좀 좋은 일은 그럼 뭐지? 아, 화덕포천이 기분 좋았습니다. 아, 화덕포천. 그때 우리가 경합을 했던 제가 제조사랑 뭐였죠? 이노데, 아 이노데였죠. 근데 항상 이 제너시스도 네, 제너시스도 그렇고 뭐 좋은 경쟁은 사실 업체들이 서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좋은 경쟁이 좀 있어야 되는 사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타 업체가 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업체 간의 이제 장점을 좀 배우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회사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네? 아니면 뭐 가족들한테? 아니면 동료? 요거 어디다가 얘기할 거? 아, 한 가지만 해야 되나요? 아니 뭐, 뭐 다 해도 돼. 아, 뭐 저희 회사 동료분들 그리고 저희 지사 업체 파트너분들 뭐 작년 포함해서 계속 같이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기자님 네. 고마워 감사하죠. 진짜 사실 올해도 열심히 할 테니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은 너무 사랑해. 고맙습니다. 오늘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나옵니다. 네. 좀 가까이. 네. 네, 형부에 꽂아놓고 하시면 됩니다. 네. 촬영 중이었는데 모르셨나 보죠? 따로따로 하기로 하셨습니다. 자, 우리 본인 소개 간단하게. 네. 안녕하십니까. 엠스톤 영업 일본부 배민석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뭐, 올해 뭐, 이 업계에 사람은 어느 정도 됐죠? 옛날 삼성전자 시절부터. 지금 하면 19년, 20년 다 돼가는 거죠. 20년. 네. 그치. 그때 네. 되게 오래전에 봤으니까. 젊을 때 대표님 됐죠, 진짜. 젊을 때. 아직도 젊은 조금 이제 중년? 중년이죠. 이제. 부서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습니까? 근데 자기 업무들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한 번 더 이렇게 조금 힘을 내가지고 한 단계 다들 점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역량을 더 넘어서 조금 도전하는 아직은 좀 너무 부족하다 뭐 이런 느낌. 부족까지는 아닌데. 아, 부족까지는 아니고. 아, 너무 평타만 치는 것 같아서. 아, 평타. 홈런도 한 번씩 다 때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잘못하면 또 눈이 또 너무 높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계속 높아, 더 높아져야 됩니다. 아, 그, 이제 부서 직원들도 이제 점점 늘고 있잖아요. 네, 많이 늘었죠. 네, 사실 많이 늘었고. 올해도 지금. 또, 한 번 또 합류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부서별로 이제, 인원이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부담이 조금, 네. 가긴 하는데. 네. 사실 제가 제일 부담이 되나? 당연하죠.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제가 대표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본부가 있고 2본부가 있는데, 네. 이 본부에 대해서 좀 어떠세요? 이 본부에서 잘하는 영업 쪽, 뭐 해외든 이런 것들 잘하고 계시니까 그거에 부족한 부분을 또 영업 1본부에서는 보좌하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1본부가 뭐 보좌하는 말이잖아요. 사실 1본부, 2본부 입장에서 지금 1본부를 바라봤을 때 2본부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개척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면 해외도 그렇고. 네. 국내도 지금 뭐 조달 하지만 조달 수업자가 계속 바뀌어요. 네. 새로 신생업체도 나오고, 또 새로운 뭐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TTA라든가 이런 거 다 갖춰줘야 되니까. 물론 일본국에서 TTA 좀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본부 입장에서 일본부를 딱 바라본 거예요. 아, 뭐 G사들만 끼고, 네. 가만히 있어도 매출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유지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죠. 유지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유지하고 또 더 이렇게 해나가면 네. 또 많잖아요. 네. 사실. 알겠습니다. 네. 뭐 새해 인사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작년에도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행복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도 더 노력하면서 다 같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자, 여기. 맞은편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업 2본부의 김영민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나름 여기서 좀 유명하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유, 아유. 민수 쪽 업체에 가면 좀 약간 좀 딸리지 않나요? 예, 뭐 민수 업체에서는 거의 뭐 대리급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23년도에 우리가 좀 약간 힘든 일 한 가지 뽑으라 그러는 거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뭐 우리가 23년도에 해외 출장도 좀 갔고 힘든 일 힘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단 한 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까 직원들하고 다 인터뷰를 해보니까 다 힘들었다고. 아, 있었나요? 저만 없었어요. 본부장님들은 다 안 힘드셨나 봐요. 아까 그 일본 부장님도 아 두루두루 그냥 편안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뭐 아이고 뭐 정성 겨뤄서 무슨 뭐뭔 아. 겨뤄서 뭐뭔 겨뤄서 이러던 뭐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가 또 해결을 하면 되는 일들이라 네. 그럼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좋은 일은 뭐가 있었을까요? 생산이 발주가 너무 많아서 3주, 4주 동안 물건이 못 나왔던 것들이 사실 힘든 것보다는 좋았던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행복한. 아, 그게 좋았다. 예. 뭐, 사실 뭐, 영업부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물론 뭐, 그렇긴 하죠. 근데, 네. 우리도 사실은, 그, 발주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이제, 좀 기다려달라. 죄송합니다. 또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대응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게 힘들면서도 좋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해외에 이렇게 전시하면서 힘든 건 없었죠? 사실 뭐 몸이 힘든 거죠. 뭐 사실 그 하는 것 자체는 너무 신나고 예, 흥미로운 일이죠. 2023년도 우리가 이제 해외 영업을 이제 본격 시작하면서 올해도 이제 지금 미국 ISG 웨스트까지 지금 하나 더 추가해놨죠. 예. 네. 올해는 7월 정도 되면 또 베트남 전시회도 이제 참관도 좀 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업체도 미팅도 좀 해야 되고 하여튼 해외 점점 이제 확장해 나가야 되니까 일본도 그렇고 지금 요즘 이제 두바이에 뭐 두바이도 그렇고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필리핀도 지금 이제 계속 하시고 계시고 그러고 보니 꽤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예, 뭐 아직 해보면 이제 시작이고요. 아, 호주 에미도 그렇고. 네. 뭐 부서원들한테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좀 있을까요? 뭐. 네. 아까 일본 부장님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서원들의 좀 능력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부서 본부원들 능력은
지금도 너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해주고 있고, 너무 잘 따라가주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것보다도 항상 회사 일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몸이 정말 힘들겠지만, 정말 홍길동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 모든 일들을 다 하나하나 쳐내주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죠. 그렇죠. 사실 너무 감사하죠. 네. 다들 이제 막, 뭐, 힘들고 지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현장에 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 대응하느라고 하여튼, 뭐 설계도 해야 되고, 뭐, 후속 처리, 세팅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지사에서 이제 급하게 이제 AS가 이제 처리가 좀 어렵거나, 좀 딜레이가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접 가서 처리도 해주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은. 기술과 영업 동시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 엠스톤 입장에서는. 맞아요. 거의 뭐 기술 베이스 이것도 마찬가지. 사실 저도 기술. 네. 뭐, 회사에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아, 벌써, 벌써 5년 차가 됐어요. 진짜 돌이켜보면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시간이 빠른 것 같고. 뭐, 사실 지금 달려온 것보다도 앞으로 달려갈 것들이 더 많이 눈에 보이는 걸 보니까 참 우리 회사는 앞으로 그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 사실 미래가 좀 밝은 건 사실이죠. 네. 이제 어디까지 이렇게 뭐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아직 안 보여요. 네. 가족들한테 좀 미안한 게 있지 않나요? 많이 있죠. 초장을 너무 많이 가시잖아요. 네. 제가 봐도 좀 심하고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중에 그래도 이제 그나마 토, 일요일, 일요일은 좀 가정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항상 자주 못 보는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늘 그래도 또 열심히 응원해 주는 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미안함도 항상 있죠. 네. 뭘 좀 많이 갖다 드리면 예, 사실 뭐 다른 쪽으로 보상이 있으면 그것도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 우리 그 이본부 김영민 본부장님 네. 2024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 한 번만 아, 예. 그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자, 고맙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술 좀 많이 드셨네요. 자, 간단히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픈부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이수빈 과장입니다. 우리 수빈 과장님은 지금 이제 입사하신 지 지금 한 4년? 네. 그렇죠? 네. 주로, 뭐, 원래는 영업본부 소속이었다. 이제 마케팅. 과가 이제 생기면서 이제 마케팅에 이제 혼자 지금 계시죠? 네. 이제 전시회 같은 거 기획하시고, 계약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엠스톤에서 가장 큰 돈을 쓰고 계신 사람 중에 한 명이라. 네. 아마 1등이지 않을까. 뭐, 2023년도에 좀 힘든 거 좀 있다면, 어떤 게 내가 좀 하는 거예요? 좀 힘들어, 좀 기억이 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힘들었던 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전시회 뭐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막 몇 개월 정도 하잖아요. 거의 올해 3월부터 시작하는 전시회, 그러니까 3월부터 5월까지 거의 전시회가 다 몰려있는데, 거의 뭐, 작년 한 10월? 부터 준비한다고 봐야 되죠. 네. 거의 한 5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거잖아요. 5개월부터 준비하는 거니까.
전시회가 앞으로 한 몇 개 정도가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두바이 갔다 오셨잖아요. 네. 뭐 한 지금 하는 것도 세 개, 네 개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는 늘어나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는 게 한 몇 개 정도? 두 개 더 늘어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섯 개? 네. 두 개라고 하면 뭐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올해 두바이 전시회 갔다 왔는데 되게 웅장하고 네. 두바이도 한번 우리 거 가지고 나가면 되게 멋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이제 좀 따뜻한 나라 동남아 쪽으로 한번 가면 어떨까 가보면 뭐 좋은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좋은 일 좋은 일은 올해 회사가 조금 규모가 인원적으로 늘어났는데도 뭐 그렇게 삐그덕거림 없이 다 재밌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작년에 유난히 좀 회사 생활이 사람 인간 관계도 되게 즐거웠었거든요. 즐겁게 일한 것 같아요. 특히 누구랑 즐거웠습니까? 아, 다. 김모 씨? 김모 씨가 많은데. 김모 씨. 아, 김모 씨. 다 김모 씨들이었죠. 아. 네, 재밌게 일하고 있는 것 같아서. 김 씨. 뭐라 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 지금 마케팅 부서 지금 혼자밖에 안 계시잖아요. 내가 일을 좀 더 이렇게 좀 해서 사실 마케팅에서 이제 우리 회사 이미지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물론 뭐 전시회도 진행하고 뭐 디자인도 좀 이렇게 하고 뭐. 뭐도 하고, 옷도 만들고, 뭐도 하고, 지금, 뭐만 다 하잖아요. 홍보, 엠프톤을 약간 선전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거는 다 지금 본인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변호님께서. 이런 생각도 있습니까? 아니요. 네. 혼자 내가 모든 영광을 독식하는. 아직은 그 밑에든 둘 자질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얘는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고 그렇죠 주변에 네 보니까 뭐 영어 공부에 좀 이렇게 직원들을 좀 노예처럼 부린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 그런 얘기도 좀 저도 어디서 들어서 노예처럼요? 예 이건 내 말하지 마세요 노예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알죠. 네. 노예 인척 해주셔서 감사하죠. 아, 네. 뭐 회사나 가족이나 동료한테 뭐 하고 싶은 얘기, 뭐 회사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 항상 지치지 않게 잘 대해주셔서 뭐든 어떤 방면에서건 진짜 너무 잘 대해주셔서 저희 더 일할 맛이 나는 것 같고 앞으로도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진짜 우리 회사가 엠스톤은 뭐다 이런 게 진짜 한 방에 딱 나올 수 있는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미지 만드는 게 정말 힘들죠. 네. 사실. 가족? 괜찮습니다. 가족이나 뭐 가족이 될 사람한테? 없어요. 없어요? 네. 우리 강아지 시로 아픈데 요즘 그치. 건강하게 오래오래 강아지한테 인사하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뭐 새해 인사 한번 하시고 네 올해 또 야심차게 시작이 됐는데 엠스톤 항상 예쁘게 바라봐 주시고 더 좋게 항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에이. 고맙습니다. 네. 자,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대표님 저희 하시기 전에 그 저희가 SK 브로드밴드에서 대표 번호를 나 지금 계속 막 인터뷰하는데 막 전화 오던데. 아 그래서 저희가 미리 자체 테스트를 했는데 얘가 두 번째 전화 안 받으니까 나중에 이제 내부적으로 한번 대표 번호 걸었을 때 착신이 여기로 가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것만 확인을 해봅니다. 100578 제 번호로 다시 네, 돌린 거죠? 네, 오케이. 좀 더 가까이 오시면. 아, 예. 화면 바꿔. 네.
사실 이거 계속 녹화하고 있는 중. 아.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예, 저는 경연지원 부서의 대리 강연하라고 합니다. 강연하 대리님. 네. 우리 경영지원 실에. 네. 그렇죠? 주로 경영지원실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 대리님? 저희는 이제 회계 인사 총무 업무를 다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매입 매출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직원분들 이제 뭐 연월차 휴가라든지 급여라든지 관리하고 그다음에 총무성으로 이제 사무용품이나 비품 예 구매해드리고 또 간식도 구매해드리고 있습니다. 간식 중요하죠. 간식 주로 어떤 걸? 저희가 이제 주로 카스타드나 초코파이나 아니면 허쉬 초콜릿 이런 거 오렌지 주스 이런 거 구매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당 떨어질 때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이제 일하시다가 힘드시면은 이제 또 힘내시라고. 저희 형손이 좀 사실 평균 연령이 좀 높잖아요. 예. 조금 높으시죠. 그렇죠. 조금 높죠. 사실은. 네. 강현아 대표님은 그래도 좀 낮은 편에 속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올해 31살이다 보니까 이게 낮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모르겠는데 중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거의 막내급 아니면 서른 엠소에서 31살이면? 네, 거의 막내급. 그렇죠, 막내급 거의 뭐 막내급. 몇 명 없잖아요. 네, 제 밑으로 한 세 분, 네 분 정도 있어. 제 밑으로. 제 밑으로 알겠습니다. 네. 23년도에 들어오셨잖아요. 예. 23년도에 그때 몇 월에 들어오셨죠? 제가 23년도 11월 12월에 예. 지금 이제 사실은 저희 엠손이 있는 건물에 에이스 테크노 3차 예. 근무하신 적도 있죠. 예, 11층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네, 11층에서 근무하고 그때 우리가 마주친 적은 잘 기억은 안 나죠? 네, 잘 기억나요. 서로 네, 같은 엘리베이터 아마 언제든 한번 타보지 않았을까. 하여튼 오신 지 지금 한 이제 한 4개월? 예, 4개월. 그렇죠? 네. 좀 어떠세요? 엠스톤 이렇게 딱 해보니까? 와서 보니까. 10층에서 있었을 때하고.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일단 아무래도 그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하고 또 좀 잘 이렇게 마주칠 수 있는 점? 그 전에 회사는 저희가 유통업 매장이 따로 있고 본사가 따로 있다 보니까 직원분들하고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었는데 그래도 엠스톤은 그래도 다 같이 한 공간에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마주치면서 서로 인사도 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사도 좀 네. 마음에 식사? 예. 뭐 힘든 일도 제가 물어보고 좋은 일도 물어봤는데 지금 사실 4개월 정도 되셨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뭐 회사나 뭐 가족이나 동료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요? 우선은 또 이제 설날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올 한 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사실 저도 작년에 그 우리 현아 대리님이 오시기 전에 사실 8월달에 한달 동안 좀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발도 좀 다 이렇게 나가고 막 그랬는데 네. 건강이 그냥 최고인 것 같아요. 여튼 올 한 해 우리 대리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바닥이요? 네.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서? 어? 자. 세상에. 같이 나와요? 그럼. 잠바지 벗고 해서. 같이 입고 올까요? 아니.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간단하게 본인 소개. 네. 경영지원실 조선희 실장입니다. 네. 아까 강연아 대리님께 경영지원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다 들었기 때문에. 네. 아. 경영지원실에 이제 총괄을 맡으시고 계시고. 네. 사실은 엠손의 실세. 아. 아니에요. 네. 실세 맞죠? 일개인. 실세. 지금 돈을 뭐 이렇게
지고 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요소는 10세. 23년도에 좀 약간 힘든 일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정유경 씨에서는? 저는 특별히 뭐 이렇게 영상 찍으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네,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좀 잘 할 줄 몰라서. 근데 옛날보다 점점 좋아지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좋은 일. 좋은 일요? 갑자기 좋은 일 뭐 있지? 항상 좋았어요? 잘 되고 네, 네. 항상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실장님 새로 또 직원 하나 들어와서 좋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이제 맞아요. 드디어. 네. 그동안 외롭게 혼자 있다가 네. 네. 막 응? 카드 왜 막 정산 안 하냐고 막 이렇게 그 카드를 네. 넘기고 이게 요즘 보니까 강연아 대리님께서 카드 정산 빨리 해주세요.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아, 잘하고 있어요. 네. 저도 좀 빨리 좀 카드 정산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씩 출장 가서 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요. 좀 살살 좀 혼내주시고 이해하고 있어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뭐 회사나 뭐 가족이나 동료한테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뭐 다들 건강하시고 네 2024년도에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막 현장에서 자 뭐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엠스톤 영업 1본부의 김명희 차장입니다. 차장으로 올해 진급하시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약간 좀 초고속 승진인 것 같은 느낌이 나요. 본인 적당하다고 생각하시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년도에 좀 약간 좀 힘든 점이 있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23년도에 해외 전시회를 네. 이제 그렇죠. 준비하고 네. 뭐 직접 나가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그 패킹부터 시작해서 뭐 세팅, 자재 준비 뭐 그런 거 지금 네, 뭐 노예처럼 네. 마케팅 부서에서 마케팅과에서는 뭐 노예처럼 한 적은 없다. 그렇죠. 제 욕심에 열심히 해보려고 열심히 이제 그 과정이 이제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빠진 건 없는지 또 이런 세팅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걸 하면 좀 더 이제 엠스톤 제품을 더 낼 수 있을지 뭐 고민하는 과정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들었고 그렇죠. 근데 해외 갔을 때는 이제 뭐 언어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는데 한두 번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제품이 또 워낙 멋있고 파워풀하고 하니 말이 통하지 않아도 어떤 느낌으로 전달되는 게 좀 기분이 좋았죠. 힘들면서도 좀 재밌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러네요, 진짜 사실은. 네. 그때 뭐 일본에서도 뭐 좀 설명도 막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일본어를 좀 구사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조금 아시죠? 그냥 그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 외에는 야멘테 같은 거? 그 가장 좋은 일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이제 2년 차가 좀 다 그렇죠? 네. 뭐 아무 탈 없이 이제 엠스톤 어떤 이 회사와 직원들과 지사 여러분들과 아무 탈 없이 뭐 잘 융화돼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뭐 지사 생활을 그래도 좀 오래 하셨잖아요. 네. 네, 그렇죠. 사실은 뭐 엠스톤에 합류한 지 2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사실은 뭐 우리 쪽 관련해서 거의 한 7년? 그 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한 7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밑에 직원한테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죠? 뭐 다른 직원들도 똑같겠지만 다 같이 잘 융화돼서 엔스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향해 잘 함께 달려줬으면 하는 게 가장 목표나 뭐 바람 뭐 그런 거. 아까 일본 부장님께 제가 직원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냐 이거든요. 좀 앞으로 더 좀 이렇게 능력을 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회사나 가족이나 동료 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습니다. 워낙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왔을 때도 그렇고 일하는 중간에도 그렇고 다들 이제 각자 맡은 자리에서 뭐 같이 회복도 하고 고민도 해주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계속 이렇게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한테는 열심히 돈 벌어가니까. 아, 열심히 돈 벌어가겠다. 그만큼 사실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가족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2024년도니까 새해 인사 한마디 하시고 뭐 마무리 하시죠. 이제 2024년에는 뭐 날씨가 됐던 건강이 됐던 뭐 주변의 어떤 그런 주변 상황들이 힘들고 뭐 아프고 해도 더 앞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발짝 두 발짝 더 네.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올 한 해 잘 부탁드립니다. 네.